네. 쿠팡이 이제 미 증시에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한 이후에 우리 K 기업들의 미 증시행에 대한 막 그런 숨가쁜 도전들이 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슈는 K 바이오 기업들인데요. 이제 나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지금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함대보자 그러면서 그래요. 나스닥 시장 줄지어서 좀 상장하려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SC 생명과학과 제넥신이요. 2019년이었어요. 미국 현지에 그 합작법인 코임윤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백혈병 치료제도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세포 치료 생산에 최적화된 그런 생산 시설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나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GC 녹십자 랩셀도 미국 현지 자회사에 현재 공을 막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티바거든요. 근데 현지 연구 개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NK 세포 치료라고 해서 이게 차세대 항암 치료제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립된 지 2년 만에 관련 기술 플랫폼을 대형 제약사인 MSD에 2조 원 규모로 기술 수출 하면서 나스닥 상장에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바이오 유니콘 1호 기업 에이프로젠도 상장 검토 중이고 동아ST, 유한양행, 로켈스케어, LNK 바이오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 업체가 굉장히 바쁜데 직간접적으로 나스닥행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법은 나스닥 시장에 어떻게 상장이 되냐?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3개 정도 저희 예시가 있는데 한개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거, 그리고 미국 바이오 업체 지분을 투자해서 그걸 이제 지분을 활용해서 투자해서 그쵸 이제 가는 거, 또 한국 법인의 나스닥행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보시면 아티바는 미국 현지 법인 설립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뮨이 미국 바이오 업체 지분 투자해서 나스닥행을 추진하는 거고, 맨 밑에 이뮨온시아 있잖아요. 이거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한국 법인이에요. 물론 토라라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기업 중에 나스닥에 입성할 대표적인 후보로 꼽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 채팅을 통해서 조금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김낭주님께서는 우리 이지혜 기자님을 화이팅하고 계시고 우리 리리얼님께서는 김종호 기자님을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데 김미애님께서는 중립적인 입장, 알기 쉬운 설명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분명 왜 이들 기업이 나스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주린이 분들은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 왜 다들 나스닥이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 바이오 기업들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쿠팡 상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을 넣어준 거예요. 맞아요. 뉴욕 증시 이제 상장이 되고 기업까지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우리 역시 증시에서 상장됐다면 그 금액 차이를 딱 비교했을 때, 아, 역시 잘했구나, 이런 느낌. 이거 좀 돈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설레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팬데믹 상황 우리 겪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빅파마 이제 대형 제약사 말하는 거거든요. 관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도 바이오 심리가 글로벌 제약사에 꽂힌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이제 눈여겨봤을 법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무대가 아니고 이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자신감이 다들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여기 뛰어드는 거고, 일단 세계 타이틀을 일단 따내면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가 쉽겠죠.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다르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전세에 사느냐 이거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국내 상장 바이오 기업이 뭐 전세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글로벌 제약사 어떻게 보면 이제 최강국인데 의약품 시장 규모를 따져보니까 이게 571조 규모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로 보면은 142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의약품 시장이 4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만 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할수 있다라는 셈법이 어느 정도 작용됐다라는 그 심리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게 대표 세계 기업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쿠팡을 떠올리면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쿠팡이 왜 잘 상장이 했는지, 됐냐. 그렇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알만한 기업이 투자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소프트뱅크가 맞습니다. 투자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쿠팡 상장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뉴욕 증시 나스닥보다 사실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도 화려한 대비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무언가가 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확실한 기술 경쟁력,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현지화 전략 이거를 다 섭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철저히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었고요. 네. 기술력이 입증되면 기관 투자자에서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타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 협약 등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또 지불할 텐데 이렇게 되면 나스닥 상장이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들이 결국 바이오 기업 나스닥 입성의 그 정석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석대로 가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나스닥 상장할 때 그 바이오주들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투자도 이제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더 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무슨 축구 리그 같아요. 네, 1, 2, 3부 리그까지. 맞습니다. 그럼 김종우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 기자 공부 많이 해 오셨죠? 네, 뭐 축구는 잘 몰라도 개념 이해는 확실히 해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서학개미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네. 뭐 공시 내용도 파악하고 기업 활동 정보도 알아야 되고 옥석 가리기도 해야 되고 주총 의결권 행사 이걸 꼼꼼하게 챙기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은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해서 정말 그냥 무턱대고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네.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 주의사항으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나스닥이 축구 리그처럼 1리그, 2리그, 3리그 이렇게 정도 예,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함께 보시면 1에서 이제 3부 리그 같은 경우에 나스닥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면 있죠. 다 나스닥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네. 상장 요건이나 위상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네. 사업성이나 기업 가치를 그 평가 무대에 올려놓고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한대요. 네. 근데 그 대신 상장 요건 평가에서요. 재무제표나 지배구조 여기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증시 상장 요건은 어떤 면에서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네. 게 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재무구조도 보고 네. 그리고 사업성도 보고 기술 평가도 보고 심사 모두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말인즉슨 나스닥은 한국과 달리 기술과 사업성 측면에서는 거래소 차원의 필터링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수월하게 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실제 그 앞서도 보였다시피 캐피털 마켓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기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적자 기업도 상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나스닥 뭐 글로벌 마켓이나 캐피털 마켓에 상장된 주식은 결국 이러다 보면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잖아요. 뭐 적자 기업이나 안 좋은 기업일 때는 그래서 거래조차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 이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이 되고 나스닥에서 1조 원 이상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인지 따져보는데 이게 안 되면 의심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에 또 하나의 의견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시장이 충분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더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 SK 뭐 바이오팜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해외 상장 안 되고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됐잖아요. 네.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중소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 증시 상장을 우선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도 하는데 2016년 이래로 국내 증시가요. 이 제약 바이오 IPO에 대해서 나스닥보다 더 후하게 기업 평가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린 속내를 또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